오늘은 MPC 갖고 왔습니다. 네. MPC를 제가 오늘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우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럴 때가 항상 잘 가긴 하지만 좀더 가는 종목들 갖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GS 글로벌 말씀드렸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현대 에버다임도 그랬는데 MPC라는 종목을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요. 밑줄 쫙 그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MPC는 쉽게 말씀드리면 폐 배터리 관련주 중에 현재로서는 대장이 MPC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고 그리고 뭐 레옴시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폐 배터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보다 두세 번 정도 빨리 생각하고요. 빨리 앞서고 있기 때문에 폐 배터리 관련주인 MPC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재료는 명확합니다. 지금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성일 하이텍이 공모주 청약을 해서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이 종목이 폐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 경쟁률을 달성을 했고요. 아마 폐 배터리 관련주 중에 수급이 성일 하이텍 공모를 시점에서 오늘 공모를 했거든요. 시점에서 상장할 때까지 한번 수급 몰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빠르게 MPC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이고요. 폐 배터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기술력으로 하면 1, 2등을 하는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첫날 청약 첫날 증거금이 무려 1조 3천억이 몰렸고 경쟁률이 85대 1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 배터리 관련주 신규 상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겁다. 이미 상장돼 있는 MPC는 어떻게 될까요? 성일 하이텍의 상장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MPC는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정은 28일 날 9일 정도 이후에 상장을 하고요. 차트 보면서 MPC의 맥점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하는 종목들이 다 맞으니까 사실 자신감이 완전 지금 풀 장착된 상태인데 그래도 시장을 볼 때는 겸손하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MPC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차트를 보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대 음봉이 한번 크게 달렸거든요. 장대 음봉의 이 밴드 구간인 만 원과 7,800원 구간 안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21선 위에서 만 원을 돌파해서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면 돌파 지점이 바로 그때가 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좀 느리니까 좀더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가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힘드시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관심 종목으로 MPC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장대 양봉인 10,100원이 우선 강력한 저항 라인인 거고요. 그리고 MPC가 폐배터리 이슈로서 성일 하이텍의 공모 그리고 코스닥 상장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큰 흐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이 상장이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서 MPC 폐배터리 관련주를 관종에 넣으시고요. 내일 관종에 넣으시고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내일 MPC는 하락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초가에 하시면 무조건 손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거를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수익 내기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MPC 마감하겠습니다.